네, 드림스톡 나우시가드와 함께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만큼 경제도 크나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미국의 선거고요. 올해 11월에 이뤄집니다. 현재 상황 과연 어떤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서도 이어서 이제 오늘도 선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말해줬던 트럼프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뭐 동전주라서 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쵸? 어쨌든 간에 30일 날 하루에 334.40불에 올랐어요. 리마코 홀딩스가 뭐 0.5달러밖에 안 됐는데 0.3달러가 장중에 1.5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생을 이걸로 인생 바꾸신 분들, 그쵸? 10억 넣어서 50억 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의 부럽습니다. 편지를 보내시던가 피자 한판 부탁드려요. 부럽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 트럼프가 이겨도 바이든이 이겨도 이상해라는 소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판을 들여다보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확정이 될것 같고, 민주당 쪽을 보면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유력한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금 개운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2016년 대선부터 돌아가서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신윤승 씨 대사를 너무 못 살렸는데요. 이상해. 트럼프가 이겨도 바이든이 이겨도 이상해. 아, 그럼 소장님이 하셔야죠.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네. 오늘이 진정한 수혜주입니다. 지난주는 그냥 에피타이저였고요. 네. 솔직히 0.5달러, 1달러짜리를 얼마나 여기다 자산을 담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고, 뭐 재미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우리나라 장 보면 5만 정이 지금 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지금 11년 동안 23% 오른 건 아시나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1년 동안 23% 올랐어요. 잃어버린 20년이라던 니케이 250은 11년 동안 250%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236%고요. 니케이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뭐 예금 적금하는 사람들 비아냥대면서 이러잖아요. 야, 너왜 연금리 2%짜리 저런 거 하고 있어? 돈을 굴려야지. 잠을 자게 하면 안 돼, 돈을. 이러잖아요. 근데 1년에 2% 올라요, 주식이. 그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라고 예금 가입자들 깨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5만 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누가 될런지 이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잘 굴러가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관련주가 아주 선명한 것은 트럼프가 뭐 약간 뭐돌 플러스 아이 뭐 위치 뭐 어쩌고 얘기 들으면서도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선명성이 강력한 테마주로 나타나겠죠. 바이든이나 헤일리는 약간 뭔가 테마주라는 것이 뭐 저기 경계가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정책적인 테마죠. 이거는 정말 대선 테마주 중에 뭐 우리나라는 그냥 사진 한장 가지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정재 씨가 나중에 문체부 관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기는 그냥 장관이 되어가지고 정책을 좌지우지할 자리에 올라버리기 때문에 진짜 대선 테마주죠. 2016년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왜 돌아갔냐면 2016년에 트럼프가 첫 대통령이 된 해예요. 이때 처음에 내각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각을 구성할 때 트럼프가 린다 맥마은을 중소기업 청장으로 임명합니다. 린다 맥마은이 누구죠? 맥마은 앞에 린다가 붙었죠. 맥마은의 부인이네요. 맥마은이 누굽니까? 빈스 맥마은. WW 올해 뭐 지금 마지노선으로 한 20대 중반? 20대 중반? 30대 초반? 한 30, 40대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워리어나 헐크호건을 안 보고 자란 남자애들은 없을 건데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다들 저기 그 레슬링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안 하는 애들은 주변에서 공기놀이하고 있었는데 걔네도 그거 그 레슬링 하는 애들 때문에 방해가 돼서 공기가 막 날아가고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를 지났을 때 빈스 맥마은이라는 존재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WWE의 오랜 회장이었고 자기가 자신이 선수를 뛰던가 각본으로 합니다. 이거 각본으로 하는지는 다 아시죠? 뭐 예전에 3, 4일 때가 초등학생 때는 그게 진짜인지 알았죠? 막 피가 보이고 이러니까 다 각본이. 케첩 발라놓고. 아, 케첩입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반치광 영화 보셨어요? 송강호 씨? 아니요. 송강호 씨 반치광 영화 보면은 김수로 씨랑 싸우는데 설탕으로 만든 포크를 준비했는데 그걸 안 갖고 가고 진짜 포크로
포크를 갖고 와가지고 찍혀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설탕으로 만든 포크를 찍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인정을 안 했죠. 우리나라 예전에 아세요? 뭐 역도산 이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막 올림픽공원 이런 데서 조그맣게 했었어요. 서커스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거 절대 가짜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사람들이 실망했죠. 근데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이건 각본이고 엔터테인먼트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그쵸? 그런 실망을 안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빈스 맥마헌이 그 총 지휘자였고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하죠.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드웨인 존슨 WWE에서는 더 락으로 활동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지금 헐리우드에서 몸값으로 치면은 거의 1, 2순위 안에 들 겁니다. 물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이 지금 톰 크루즈도 있고 근데 드웨인 존슨이 원래 배우 출신이 아닌데 저렇게 높은 몸값을 받게 된 것은 그 엔터테인먼트 WWE계에서 쌓았던 그런 명성과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드웨인 존슨이 지금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따 나옵니다. 거기 말고도 존 시나, 브룩 레스너, 다들 좋아하시죠? 언더테이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등장곡이 메이저리그 등장 선수들 등장할 때 그 등장곡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 마무리 투수 샌프란시스코가 옛날에 마무리 투수 등장할 때 언더테이커 음악이 나옵니다. 그 장송곡 같은 게 마무리 투수의 어떤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쓰이고 어쨌든 그 트럼프가 린다 맥마헌을 중소기업 청장으로 임명할 때 나의 미 국익 우선 정책은 우리 일자리를 되찾고 중소기업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를 없앨 것이다. 우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린다 맥마헌을 연방 소기업 중소기업 청장에 내정했다 하면서 무슨 이력을 드렸냐면은 린다가 13명이 운영하던 WWE를 전 세계 8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으니까 중소기업 청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랬으면 난리가 났죠. 왜냐면 린다 맥마헌, 빈스 맥마헌은 엄청난 돈을 트럼프 캠프에 지원을 하는 아주 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죠. 2016년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아 또 보훈인사라고 불리더라도 미국은 대놓고예요 그냥. 보훈인사라고 불리더라도 결국에는 WWE의 끈이 이렇게 있는 이상 결국에는 또 수혜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2016년을 봤으니까 2020년 당시에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졌었는데 2020년 대선에서는 어땠나요? 2020년 이제 그 선거가 있기 직전이죠. 네. 코로나가 닥쳤죠. 그렇죠. 이때 다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류현진 선수 때문에 LA 다저스를 했지만 LA 다저스 맨날 지구 우승하면서 통합 우승 한 번도 못 하다가 코로나 때 3분의 1로 리그가 줄어드는데 거기서 우승했어요. 컷쇼가 눈물을 흘렸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4월 4일 날 프로스포츠 단체 대표 13명하고 화상회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미국 4대 스포츠니 뭐 글로벌 스포츠니 했을 때 당연히 MLB 있고 NBA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NHL 있고 미국은 미식축구가 제일 크죠 사실. NFL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프로 4대 스포츠고 4대 스포츠를 제외하고 나서 PGA, LPGA, 골프 왜냐면 타이거 우즈랑도 트럼프 맨날 자기 스코틀랜드 그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구. 미국에서는 축구가 미국 풋볼하고 틀리죠. 우리가 하는 아시안컵 그 축구요. MLS라고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베컴이 구단주기도 하죠. 그리고 막 좋은 선수들 다 데리고 와서 미국 축구가 부흥되고 있긴 하죠. MLS까지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UFC. 뭐 정찬성, 김동현. 우리나라 선수도 있어서 유명하죠. 맥그리거. 아시죠? 화끈하죠? UFC, 프로레슬링 WWE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킵니다. 이게 그 이전 대통령과 달라진 거예요. 프로스포츠를 화상회의를 하는데 UFC 대표랑 WWE 대표를 참석시켰다는 그 자체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스포츠에서 이 두 개의 단체의 위상이 트럼프가 보는 건 어떤가를 가르쳐주는 이 대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UFC랑 WWE를 굉장히 중시하거나 굉장히 친 트럼프겠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트럼프 쪽으로 기세가 몰린다 했을에는 프로 레슬링 업계는 미소가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 미소를 띄겠죠. 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겠죠. 다 역사가 있습니다. 나홀로 지배에서 지금 나홀로 지배 감독이 뒤끝을 부리고 있던데 트럼프가 자기 얼굴 안 출연 안 시키면은 그 나홀로 지배에서 맥컬리 컬킨이 나오죠. 맥컬리 컬킨도 지금 사실
마약 중독인데 조금 풀렸더라고요, 지금. 맥컬리 컬킨도 올렸는데, 맥컬리 컬킨하고 그 나오는 집의 감독이 트럼프를 지금 저기 딜하고 있어요, 지금 극딜. 트럼프가 그때 우겨가지고, 안 그러면 촬영 안 해주겠다고 해서 출연시켰다고. 근데 트럼프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1988년, 89년이죠. 2년 연속 WWE, 그 당시에 WWF였습니다. 지금 WWE가 됐죠.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레슬매니아는 어떤 저기 이벤트예요. 레슬매니아가 트럼프 플라자에서 개최가 돼요. 트럼프 타워에, 트럼프 플라자에서. 근데 레슬매니아를 2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는 이때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2007년과 2009년에 WWE 직접 나가요. 트럼프가. 물론 각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건 2007년입니다. 다들 이거 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빈스 맥마헌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뭐냐면 빈스 맥마헌의 대리자가 있었고 트럼프의 대리자가 있어서 서로 싸우다가 이긴 팀의 대리인이 머리를 밀기로 했어요. 근데 빈스 맥마헌 그 내세운 대리 선수가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트럼프 선수가 이겨요. 물론 각본이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전기 면도기를 밀고 있는데 거기다 머리에다 폼을 발라버려요. 빈스 몽맨은 고통스러워서 막 머리 쥐 싸고 있는 모습 그거 느꼈죠. 아 이게 히데의 그 바리깡 사건. 히데의 바리깡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이거 각본인 거 다 알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빈스 맥만이 야 내가 막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이 정도죠. 네. 그렇죠? 2007년 이 사건만 봐도 이거 끝나고 뭐 했겠습니까? 트럼프 타워에서 열렸는데. 둘이 무슨 돈페리뇽 깠겠죠. 그렇죠? 얼마나 친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016년에 부인인 린다 맥만을 중소기업 청장으로 임명하는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WWE 일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나는 강한 남자다. 약간 마초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강한 이미지의 상징이죠.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뭐 절대적으로 난민 반대, 멕시코의 장벽 설치, 이런 것들하고 자기 성향이 완전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UFC 대표랑 친하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마이크 타이슨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경기 보잖아요. 그리고 빈스 맥마헌하고, 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성추문을 어떻게 입막음하나요? 막대한 돈으로. 그쵸? 이런 것들이 어떤 마초의 이미지. 마초는 뭔가 술을 막, 저기 옛날에 그 골드버그라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한 캔을 까가지고 마셔버리는 게 저게 액션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런 마초의 이미지가 강한 WWE. 그리고 실전 싸움의 UFC까지. 이런 게 트럼프 자신의 저런 강력한 리더십을 표방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 그리고 타이슨은 호랑이를 자기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친밀하다는 것 자체가 그쵸? 바이든의 유약한 이미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한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죠. 그게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인 것보다는 태생입니다. 저 사람이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태생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저러지 않았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소장님도 그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방송기를 갖고 아니, 태어나신 없었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을 될 시 웃을 쪽은 WWE가 있고 WWE 하면 또 하나 이슈가 떠오르는 게 전 넷플릭스거든요. 왜냐면 넷플릭스도 최근에 WWE를 우리가 생방송으로 생중계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넷플릭스 또한 수혜가 갈 것 같아요. 지금 케이블, IPTV 네. 그리고 이 공중파 다 위기죠. OTT가 생방송을 때려버리겠다? 네. 이거는 시청자를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뺏겼지만 OTT랑 유튜브한테 다 뺏겼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에 지금 뭐 옛날에 공약이 무슨 50% 대장금 이영애 씨 대장금 2 나온다는데 50%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거의. 나온다면 기적이겠죠. 근데 OTT에서 만약 생방송을 한다? 지금 쿠팡플레이 가입하신 분들 많죠. 급하게. 이강인, 손흥민 보려고. 사우디에서 또 승부차기로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쿠팡플레이에서 독점으로 아시안컵 중계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몰려가죠. 그럼 그렇게 시청자들이 몰리는데 중계권료 비싸게 주고 사도 광고로 커버가 되겠죠. OTT의 새로운 수익원이겠네요. OTT의 지금 문제가 코로나19 겪으면서 구독자가 급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생방송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아이템으로 WWE
그리고 UFC를 두 개를 손에다 든 TKO 그룹 홀딩스. 오늘의 적이죠. 티커가 TKO입니다. 2023년도 9월 달. 지금 정확히는 9월 12일 날 상장됐습니다. WWE가 왜 없어졌지? 합병됐죠? WWE가 TKO 그룹 홀딩스로 갔어요. 이제 두 개를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중간이거든요. 자, 아시는 분은 WWE가 너무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시절에 10대, 20대 때 재밌게 봤는데 30, 40대 되니까 그냥 피를 보고 싶다. 너무 그냥 가짜 같으니까 싫다. 이런 사람들이 UFC 보는데 UFC 보다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매끄리고 발 돌아간 거 보셨어요? 전 그거 본 다음에 치킨 먹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좀 소름이 돋아요. 발이 돌아가서 아예 발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매끄리거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야 이거 UFC 너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어느 부분을 만약에 여기서 끌어낸다면 UFC랑 WWE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소비자를 저기 구독자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시청자들을. 그쵸? 그리고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생방송이 돼버린다. 이거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돈을 얼마를 줬냐면 6조 7천억 원을 줬습니다. 7조 가까운 돈을 줬고요. 넷플릭스 스포츠 컨텐츠 투자 금액 중 창사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넷플릭스 구독자 급감한 것 중에 이유가 지금 인도에 크리켓이 나갔잖아요. 크리켓 인도에서 거의 신적인 거죠. 그렇죠.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요. 유일하게 올라갈 방법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이 크리켓 선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맨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 때 사라진 국민적인 거죠. 스포츠인데 이거를 딴 데로 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쌌다가 넷플릭스 탈퇴했어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WWE랑 UFC가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왜냐면 이건 지금 미국의 마초들, 남성 그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그동안 알려질 기회가 덜했죠. 왜냐면 지금 한물간 케이블에서 방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이 못 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사우디를 비롯하여 중동 같은데 스포츠에 관심 터지고 있잖아요. 그 승부차기 하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장한 그 사람 있죠. 만치니. 그 몇백억 받고 와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우승했다고 그 나가는 그 불성실한 그 모습. 그래도 사우디가 왜 투자합니까? 스포츠로 한번 저기로 해보려고. 스포츠 부흥시켜보려고. 그런 중동에 스포츠에 갈망이 있는 나라들. 거기에다가 UFC나 WWE를 던진다. 그럼 보수적인 중동 문화에서도 터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니까 넷플릭스가 7조를 투자한 거죠. 그리고 이 WWE 그 TV쇼가 로우랑 스맥다운이랑 NXT가 있습니다. 월수금이거든요. 월요일에는 로우, 수요일에는 스맥다운, 금요일에는 NXT가 매주 생방이에요. 이 중에서 아까 전에 말한 뭐 더 락이든 골드버그든 안더테이커 다 뜬 게 로우가 제일 유명하고 월요일 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뭐 저기 레슬매니아나 이런 이벤트 있죠. 트럼프 타워에서 열렸던 거. 그런데 이벤트성으로 열려요. 여름 이벤트도 있고 겨울 이벤트도 있고 가을 이벤트도 있고 봄 이벤트도 있고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차 넷플릭스에서 단독 생중계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MBC 밑에 있는 케이블 방송사 USA 네트워크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죠. 이게 지금 OTT를 만나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우가 지금 US 네트워크에서 하는데도 매년 1,750만 명 시청자예요. 그리고 18세에서 49세. 여기에 인구 기준으로 따졌을 때 광고 실적 최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뭐죠? NFL. 아, 미국 프로 저거 풋볼. 거기랑 맞먹어요. 그리고 젊은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지분이 높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 이런 데서는 구독자 수가 아까 미국 4대 스포츠보다 얘네가 높아요. 지금 WWE, UFC가요. 그러니까 그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우가 1993년 시작됐고 이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NXT 스맥다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넷플릭스를 통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뜨겁게 꽃피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넷플릭스 OTT 플랫폼에서 이제 라이브 생중계가 한다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까요? 그 시장 안에서는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도 서로의 윈윈이 맞은 거죠. 그쵸. 지금 일단 TKO가 뭐냐면은 테크니컬 노그아웃이에요. 기술적 노그아웃 격투 용어인데 TK 그룹 홀딩스 해서 WWE랑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죠. UFC,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이죠. 여러분들이 MMA라고 알고 있는 종합격투기죠. 옛날에 K1이라고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쵸? 최용만, 밥샵.
최홍만 씨 꿀밤 때린 거 아시죠? 밥샷 꿀밤 때린 거. 맞아요. 여자들이 되게 귀여워하시던데 밥샷. 네. 밥샷 최홍만 그리고 뭐 크로캅 있었어요. 근데 입식이었어요. 입식. 아. 서서 하는 거. 근데 그게 주짓수니 뭐 그래플링이니 그라운드 기술이니 이런 거라서 종합격투기로 간 겁니다. 그게 MMA고 그 최고의 단체가 UFC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열광하시는 거죠. 이 두 개를 먹은 겁니다. TKO가. 그래서 TKO 그룹의 모 회사가 엔데버예요. 아리엘 에마누엘 엔데버 최고 경영자가 TKO 그룹 CEO고 바로 아까 전에 트럼프의 불알 친구 빈스 맥마흔이 WWE 회장이었던 그분이 TKO 회장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투트랙으로 나가는 거죠. 이 두 개를 넷플릭스가 독점 방영하게 됩니다. 파급력이 엄청 크겠죠. 아까 말한 대로 왜 크겠나요? UFC는 너무 잔인해. WWE는 각본이야. 그 중간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WWE에서 브룩 레스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이 UFC로 온다고 했을 때 야 저거 각본 아래서 했던 옛날에 헐크 호건이나 야 똑같이 쟤네 헐리우드 배우 아니야? 근데 브룩 레스너가 UFC에서 우승을 해버렸거든요. 아 저거 실전 근육이네. 진짜네.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저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콜비 코빙턴이라는 선수예요. 알죠. 아시나요? 네, 알아요. 트래시 토크로 유명해요. 맥그리거도 트래시 토크인데 이해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얘 얘기를 왜 하느냐? 브룩 레스너랑 반대예요. 브룩 레스너는 WWE 이해했다가 또 UFC로 와서 실전 근육이면 증명을 했죠. 돼지 근육이 아니고. 근데 이 콜비 커빙턴은 뭐냐면 약간 WWE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UFC에서 보여주는 애예요. UFC는 그냥 말은 필요 없고 싸움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트래시 토크로 지더라도 근데 트래시 토크를 뭐를 하냐면은 이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 선수를 응원을 간 다음에 다리를 두들겨줘서 내보내고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트럼프가 얘가 졌거든요. 근데 졌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경기는 마치 2020년 당시 조작된 대선과 같다라는 UFC 선수가 이런 정치질 발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WWE의 그 각본 같은 거죠. WWE가 얼마나 막장인지 아시죠? 빈스 맥마흔 딸하고 트리플 H라는 그 선수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리플 H는 각본을 짜고 있고 빈스 맥마흔 딸이 회장 자리에 앉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옛날에 그 딸도 맨날 나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난리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UFC까지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UFC가 이런다고 뭐가 실전 싸움이 저렇게 뭐 가짜같이 되느냐 그것보다 아까 그거예요. UFC 너무 잔인하다는 시청자들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중동 같은 경우에 보수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요소가 들어갔을 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정치 발언을 합니다. 이 지금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뿐. 이게 UFC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빙턴이 만장일치 판정승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2017년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고 브라질 선수랑 했는데 브라질 관중들이 이번에 사우디처럼 막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5만 관중 다 오라고 우리가 이겨. 멋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보다 더한 자신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브라질 사람들이 이 더러운 동물들아 여신아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콜리 커빙턴이 WWE를 더 데려온 게 뭐냐면은 커트 앵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WWE의 커트 앵글이 등장할 때 나오는 등장 음악이 더 메달이라는 음악인데 여기서 등장하면은 관객들이 유 썩 유 썩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거든요. 커트 앵글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등장곡 이거 쓰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이 등장곡을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WWE가 묻었죠 UFC에.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뭐 스포츠와 연관된 이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략일 수도 있는데 태생이에요. 태생 스포츠 광이잖아요. 자기 소유의 골프장만 어마어마하고 타이거 우즈랑도 맨날 골프를 치고 지금 뭐 오바마는 농구를 했다고 하죠. 네. 농구랑은 덜 치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금강불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그 백악관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커리의 최대 저기 있죠. 라이벌.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농구를 즐겼는데 얘는 UFC, WWE, 골프 이런 걸 즐겨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UFC가 잔인하다고 했지만 이게 덜 잔인해진 거거든요. 93년도에 이게 시작했는데 아까 93년대 로우가 방영이 시작됐을 때 UFC는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에 글러브 끼고 나오잖아요. UFC 처음에 맨손이었어요. 정말 막싸움이었어요. 맨손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대 잘못 맞으면 바로 안아골절하고 뇌진탕 걸립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런 야만적인 싸움을 어떻게 누가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개방적이지만 하겠느냐? 이랬는데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디를 내줬냐면은 뉴저지주의 자기 애틀랜틱 시티의 옛 트럼프 타지마르 호텔 여기다가 UFC 개최를 허락해줬습니다. 결국에 UFC도 이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1988년, 89년 트럼프 플라자에서 열던 레슬매니아 2년 연속 열린 거 그것도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빈스 맥마원도 트럼프를 잊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UFC 대표 또 이 트럼프 그 다음에 저기 이 지금 WWE 대표 친 트럼프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캠프에도 막대한 돈을 쏘아붙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소장님 열토를 해주시는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쏙쏙쏙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트럼프 관련주로 TKO를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저렇게 그렇잖아. 사람들이 피가 끓잖아요. 피가 끓진 끓죠. 근데 네. 나도 싸우고 싶은데 나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싸우고 싶은데 저도 이제 뭐 이제 힘도 다 없어.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막 맥그리거 선수 막 그런 거 보면은 피가 조금 시끓면서 몸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 힘들잖아요. 자기가 회사원이고 일을 해야 되고 가장이고 이런데 도전하기 힘들죠. 싸움은 이 선수들이 대신해줍니다. 나는 투자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을 나는 수익으로 가져가죠. 그렇죠?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UFC와 WWE가 앞으로 큰다고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을 대사고 했을 때 그 파일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투자하면은 나는 굳이 안 나서도 그렇죠? 내가 피 보고 내가 다 부러지고 정찬선 선수 마지막까지 주먹 날리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눈물 그 부인분 계속 뒷바라지하면서 새 아이 아빠인데 눈물을 펑펑 흘리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정찬 선수가 싸워주는 그런 피와 땀과 눈물 이거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 우리는 쉽죠. 네. TKO가 가질 수 있는 넷플릭스와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전략들을 함께 받아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서 오늘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열띤 강의해 주신 소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준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